안녕하세요. 닉스티비의 닉입니다. 예,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점심을 먹고 저는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점심 먹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짧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너무 이게 늘어지니까 보는 사람도 고운데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신입사원이 됐던 그뭐 취준생이 됐던 간에 화학공학과 놓고 뭐 화학공학과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질문이 좀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게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 잘하고 싶어요. 그냥 뭐든지 나는 뭐 디스틸레이션도 잘하고 싶고 뭐 열광기 뭐 하이드롤릭 어떤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NCC 업스트림에서도 뭐 가스 트리트먼트 이런 걸다막다 알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화학공학부를 나왔는데 화학공학부 학부생으로 이제 들어와서 2학년 때 과를 정하게 됩니다. 어떤 과가 있었냐면 고분자공학, 화학공학, 섬유공학, 뭐 생명공학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아요. 왜 나눠진 이유가 뭐냐? 좀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화학공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공학도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뭐 제너럴하지만은 이제 각 어떤 페이턴트 뭐 반응공학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의대생이 그런 거 나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모든 성형외과 모든 걸다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취준생이라든지 신입사원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EPC가 이것저것 다 하는 거잖아요. EPC를 보면은 성형도 했다가 무슨 뭐 내과도 했다가 외과도 했다가 소아과도 했다가 모든 걸다 한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EPC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무조건 나는 다운스트림도 하고 뭐 NCC 뭐 반응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공부하는 건 좋지만은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국정 교수님이 예를 들면 응급 이런 거에 거기에만 계속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국정 교수님이 뭐 암센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다?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진짜 천재다. IQ 뭐 800, 900, 1000에 정말 뛰어나다. 그러면은 모든 걸다 마스터할 수 있죠. 이 화학공학도 똑같아요. 자기가 천재다. 그러면은 업스트림부터 시작해주고 다운스트림 모든 패키지 다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기한테 그 프로젝트가 다올 수도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제너럴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 그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어떤 몸값을 올리고 다른 엔지니어와 차별화되고 좀더 오래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거는 좀어뭐 공부하면 좋죠. 그래도 그 대신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 더 스페셜리스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해나 이런 게 아니라 이해나 두루두루 하면 좋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프로세스 한정된 거예요. 프로세스인데 뭐 닉님 저는 다운스트림도 관심 있고요, 업스트림도 관심 있고요, 이것저것 뭐 워터부터 관심 있고요, 오일 트리트먼트 저는 다할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의사 이제 그 인턴이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치과도 할 거고 성형외과도 할 거고 내과 모든 걸다 섭렵할 거다. 근데 이제 환자는 과연 이것저것 다 해본 의사를 찾을까? 아니면은 10년, 20년 동안 진짜 이 암센터 암만 수술한 사람을 찾을까요? 그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이것만 뭐 10년, 20년 한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그 사람이 아는 게더 많겠죠, 당연히. 물리적으로. 그렇지,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것저것 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차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EPC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는 뭐 파워플랜트 했다가 뭐 업스트림도 했다가 다운스트림도 했다가
워터 트리트먼트도 했다가 오일 트리트먼트도 했다가 그냥 이것저것.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빗줄 개살구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도움이 안 한 사람들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10년, 20년 동안 한 분야에 그것만 한 사람이랑 나는 10년, 20년 동안 EPC에서 이거 프로젝트도 해보고 저거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랑 그 차별성이 아무래도 한 그 어떤 분야에 거기서만 뭐 베이직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사람이 스페셜리스트로 자기의 어떤 몸값을 올리기가 쉽지. 이거 그 보면 인디안들 EPC에서 일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화려해요. 막 이 업스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운스트림 이 EPC 저 EPC에서 막 엄청 그 CV가 엄청 화려해. 근데 막상 만나 보면은 빗좋은 개살구다. 빗좋은 개살구. 왜냐면은 그 정말 핵심 코어 기술은 벤더한테 다 시켰거든. 자기는 이제 그냥 매니지먼트만 한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자랑하죠. 나는 다운스트림 고분작 쪽도 알고 해봤고 모두 해봤고 하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이제 좀 화학공학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그 EPC 엔지니어들과 별반 이렇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테일 엔지니어링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 거기에 스펙대로 하면 되니까는 뭐 P&I는 레전드 있어. 레전드대로 그냥 그리면 돼. 이게 사실은 디테일 엔지니어링이 물론 이제 이것저것 꼼꼼해야 되는 게 힘들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저한테 너무 이제 그런 걸 많이 그런 맥락이요 다. 아 닉님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 글쎄요 천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천재가 아닌 이상 아니 머리 그 좋다는 의사들도 자기 분야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만 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화학공학 했다? 근데 화학공학인데 내가 모든 화학공학 공정에 대해서 다 섭렵하고 모든 거에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로한 맥락의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막 너무 그냥 그 모르겠어요. 이제 꿈이 원대한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무기인 칼을 크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쓸 때 잘 자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어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하는 거는 어떤 자기 프로세스 관련돼서는 자기 분야를 갈고 닦고 하되 이제 자기가 아닌 뭐 전기라든지 그런 데는 두루두루 공부하면은 플랜트 전체를 보는 눈은 이제 커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 화학공학 분야에서는 어떤 자기가 딱 정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고 전기가 됐던 거기는 이제 두루두루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물론 이제 저도 잘 그렇게 못하지만은 이제 그냥 뭐 커리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커리어를 물어보신다면 제 커리어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올해 엔지니어로 올해 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제 말이 다 100% 맞는 건 아니고요. 뭐 EPC에서 오래 일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말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그 질문들이 좀 각색 맥락의 질문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